문학을 공부하는 방송 문학정독의 무스비입니다. 네, 퍼스트입니다. 예, 저희는 이상문학상 작품집 2012년 제36회 읽고 왔습니다. 야, 이번에 대상 받으신 작가님이 김영하 작가님이에요. 아, 참 반갑죠. 김영하 작가님은 뭐 방송을 통해서도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아마 거의 뭐 작가 중에서는 방송을 제일 많이 타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어디였더라? 뭐그 방송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요. 예능에 나오신 적이 있었죠. 그 방송을 통해서 꽤 인지도가 높아지셨고 제가 알기로는 김영하 작가님의 그 모든 지금까지 낸 모든 소설들이 절판이 된게 없다. 유명한 작가님들도 소설들이 좀 시간이 지나면 절판이 되거든요. 안 나오고 그러는데 김영하 작가님은 유독 대중적인 인기가 높으세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김영하 작가님의 소설의 특징 중에 중요한 것은 그 대중성이라고 봐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작품을 써내신다. 실제 재밌어요. 읽어보면 일단 읽는 맛이 있습니다. 좀뭐 작가마다 그런 성향이 다르니까요. 어떤 작가들은 좀 어렵고 난해하게 쓰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김영하 작가님은 예술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가져가시는 그런 아주 훌륭한 뭐 영화 감독으로 치면 봉준호나 박찬욱 감독님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예술가를 지망하는 모든 사람들의 이상향이죠. 그래서 일단 파우스트님은 김영하 작가님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워낙 이제 유명하시기도 하고, 그리고 뭐 예전에 이제 김영하 그 작가님의 라디오 잠깐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라디오도 하셨었어요? 아마 팟캐스트나 라디오처럼, 아, 예, 팟캐스트 맞아요. 팟캐스트 하셨던 것 같아요. 예, 그때 이제 책을 읽어주는, 아, 맞아요. 예, 그런 거 하셨던 것 같아요. 예. 예, 그것도 이제 들었는데요. 확실히 뭐 이제 되게 지성미도 있고 그리고 문학 작품도 잘 쓰는 데다가 뭐 대중성도 같이 함유하고 있어서 한국 문학에는 정말 좀 특이한 어떻게 보면은 되게 과격하면서도 좀 특이하면서도 대중성도 있으면서도 좀 되게 이런 척박한 어떤 땅에서도 뭔가 그 화려한 어떤 빛을 이제 뽐내는 작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팔방미인이죠. 이것저것 다 잘하시는. 아니, 소설도 잘 쓰시는데, 방송도 잘 하시고, 실제 말도 되게 잘 하시고, 언어 감각, 이제, 화술도 뛰어나시고, 이게 다 잘하시는. 부럽다. 그럼, 파우스님은, 김영하 작가님 소설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 저는 근데 사실 좀 많이 보셨나요? 김영하 작가님의 뭐 여러 소설들? 좀그 보긴 했는데요. 이게 내용이 사실 이게 좀 메멘토 같은 느낌이라서 뭐 그나 뭐 약간 좀 어둡고 좀 이렇게 그 약간 뭐랄까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김영하 작가님 소설 스타일 자체가 파격적이고 약간 파괴적이고 하다 보니까. 사실 예전에는 이제 제가 20대 뭐 초반에는 많이 그런 작품을 읽기도 했었는데, 뭐, 시계 태엽 오렌지 같은 것도 많이 읽고 그냥 다 읽었었는데요. 좀 30대 좀 넘어가니까 좀 그런 작품을 좀 피하게 되면서 20대 중반부터 사실 조금 잘안본것 같아요. 그래서 김영하 작가님의 어떤 그 작품도 사실 이제 한 권을 다 읽었을 텐데 말이죠. 그럼에도 좀 약간 아직도 그 어둠이 쉽게 가시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김영하 작가님의 작품들에는 어둠이 드리워져 있다. 그렇게 볼수 있겠네요. 네, 개인적으로 네. 근데 어둠이라는 게, 확실히 문학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빛만 쓸수 있는, 글쎄요.
문학은 어둠을 쓰는 것 아닌가, 필연적으로. 뭐, 어둠이라는 거는, 어떤, 뭐, 사회 계층적으로도 좀못 살고, 아니면 어떤, 뭐, 트라우마나 아픔이나 상처가 있을 수 있고, 뭐, 감정적으로도 그렇고요. 여러 면에서 어둠이라는 건참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 일단은, 작품을 보겠습니다. 김영하 작가님의 옥수수와 나. 아, 이 대상 작품인데요. 저는 대상 할 만했다. 늘 느끼는 거지만 잘 썼어요. 김영하 작가님 특유의 그 대중적인 그런 느낌도 있으면서 이 작품은 할 말이 많아요. 이게 어떤 스토리냐면 이 작가 주인공이 작가죠. 남자 작가고, 그리고 이혼을 했는데, 그 아내가 출판사의 편집자고, 그 아내가 남편을 찾아오죠. 책 내라. 책 내라. 책을 내야 돈이 들어오고, 돈을 벌고, 이제 딸이 쫑이라는 별명으로 부르는데, 쫑이 이제, 미국의 대학에 들어가죠. 들어가는데 거기도 돈이 양육비가 이제 거기에 이제 입학금이랄까? 등록금이 필요하고 뭐 작가 개인도 이제 계약금으로 이제 돈을 받았으니까 출판사에서 어쨌든 작품을 써서 돈을 갚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고 근데 이 이제 출판사의 사장이 새로 왔죠. 월스트리트에서 일하던 사장이 와서 이 출판사를 인수하고, 근데 이 남편은 이 아내를 의심합니다. 야, 결국 이제 출판사 사장하고 둘이 바람난 거야? 이렇게 의심을 해요. 근데 이 출판사 사장이 미국에, 집을, 맨해튼에 집이 있는데, 거기 가서 쓰겠다. 이렇게 하죠. 제안하고, 그래서, 결국 이제 맨해튼으로 가요. 가서 거기서 이제 지내다가 거기서 이제 출판사 사장의 아내를 만나서 막 거기서 막 섹스를 하고 거기서 이제 막 미친 듯이 이제 영감을 받아서 막 소설을 씁니다. 그러다가 이제 출판사 사장이 그걸 알고 미국까지 날아와서 권총으로 협박을 하죠. 자기 아내랑 이렇게 뭐 하는 수작이냐.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 이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약을 먹어라. 알약을 먹어라. 이게, 알약을 먹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알약을 먹어라. 그러면서 끝나요. 아무튼 그런 스토리인데요. 이거 읽어보시면 압니다. 재밌습니다. 중간에 이 편집자의 두 친구가 나와요. 아, 두 친구 얘기도 너무 재밌는 파트인데, 두 명의 친구의 공통점은 섹스 파트너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치면서 시를 쓰는 친구, 그 다음에 카페를 경영하면서 시를 쓰는 친구, 시를 쓰면 카페를 경영하는 친구. 이두 친구 얘기가 나오는데 이 얘기도 재밌어요. 아무튼 이런 얘기인데, 하우스트님은 이 옥수수와 나, 이거 어떻게 보셨나요? 뭐 아주 뭐 재밌고, 특히나 이런 또 이제 여러 가지 문학적인 어떤 재미 요소뿐만 아니라 이 시니컬한 어떤 냉철한 어떤 시선에 의해서 이제 여기 세계가 재단되어지는 그런 감각이 정말 뛰어난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특히나 뭐 여기에서 이제 보여지고 있는 뭐 자본주의나 혹은 철학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의 어떤 단면이나 아니면은 이제 이 불륜 관계의 어떤 시작과 끝을 알수 없는 그 모든 어떤 혼란한 어떤 서사들이 사실은 굉장히 현실적이면서도 이 모든 이 돈과 어떤 월스트리트와 그리고 이제 모든 이제 뭐 어떤 사랑의 어떤 그런 가치가 이제 조금은 떨어져 버린 뭐 현대의 어떤 사회를 잘 비유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은 한번 앞에서부터 내용을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그 1번 단락이 짧아요. 이게 슬라브의 지적이 인용했다는 동유럽의 농담인데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것 같긴 한데 한 정신병원에 그 스스로를 옥수수라고 믿는 남자가 있어요. 근데 이 남자가 치료를 이제 뭐 하고 있는데 치료를 받았죠. 근데 이제 의사가 묻는 거예요. 선생님은 옥수수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거 이제 아시잖아요. 이렇게 물으니까 환자가 말하죠. 글쎄, 저야 알지요. 하지만 닥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이거 보면서, 아, 이 사람이 진심으로 자기를 옥수수라고 믿고 있구나. 닥들은 내가 옥수수로 알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진심으로 믿고 있는 거죠. 근데 1번, 근데 이게 전반적으로 제목도 옥수수와 나고, 1번 단락부터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 아마 주제랑도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옥수수 어떻게 보세요? 이 옥수수 1화? 결국, 뭘까요, 이게? 결국에는 뭐, 김현수 작가가 말하고 있는 뭐, 유령 작가라는 어떤 의미도 여기 이제 조금 포함이 되는 것 같은데요. 결국에 이제 이 작가의 어떤 이제 뭐, 경향성이라고 해야 되나? 김영하 작가님도 사실 이 옥수수라는 것이라는 게 하나의 좀 메타포로서 결국에는 믿고 싶어 하는 어떤 세계를 의미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네. 사실 우리가 뭐 닭들일 수도 있고, 환자일 수도 있고, 이게 작가를 또 그, 작가들만의 어떤 그런 게 있거든요. 뭔가 소설이나 뭐 시를 쓸 때, 뭐 자아 본능적으로, 그런 어떤 세계를 하나 구축을 할 때, 약간은 뭐 회피성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자각일 수도 있고, 각성일 수도 있는데요. 하나의 어떤, 이런 거를 이렇게 붙여놓음으로써, 세계를 또 관조하는 어떤 세계, 혹은 어떤 작가가 이제 세계를 바라보는 것을 이제 가장한 세계, 혹은 뭐 작가들이 그 세계의 어떤 한 면을 이제 보는 작가의 어떤 세계를 또 들여다보는 세계 이런 식으로 그런 어떤 장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너무 좋은 해석인데요. 예. 저는 이제 이걸 어떻게 봤냐면 이 2번 단락으로 넘어가면서 구체적인 얘기가 나와요. 아내와 이제 아내인 그 편집자 수지와 여기 나 화자 나인 그 작가가 대화하는 이 소설은 특징이 대화 씬이 되게 많이 나와요. 대화 장면이 거의 한 절반 이상이 대화로 이루어져 있는데. 근데 이 소설이 그래서 이제 소설에서 대화를 어떻게 써야 하는가. 이제 그런 부분도 좀 하나의 포인트이죠. 저는 대화 장면을 정말 잘 썼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단은 대화. 소설에서 대화는 어떻게 써야 하는가. 이거 파우스트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대화란 무엇인가. 이런 거 아마 학부 때도 많이 배우셨을 것 같은데. 사실 뭐 대화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학부 때 배운 적은 없는데요. 이제 뭐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사실 대화라는 게 사실 되게 이제 다양할 뿐더러 뭐 희극에서 이제 당연히 이제 발전을 해왔지만 우리가 뭐 모든 어떤 문학적인 어떤 소설도 어떻게 보면 희극에서 발전한 거지만 결국에 내용과 형식이 사실 이 김영하 작품은 이제 그런 어떤 안에 약간 미국식의 사실 유머나 그 블랙 유머라고 하죠. 약간 시니컬. 그런 것을 워낙 잘 담아내고 있어서, 이게 정말 하나의 모양가처럼, 몇 개의 겁을 자본주의나 뭐 실패나 어떤 미국의 대학이나 뭐 인생의 행운이나 이런 것들을 다 굉장히 자연스럽게 담아두고 있어서 이 대화는 정말 훌륭한 대화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설에서 대화를 어떻게 써야 하는가, 대화의 기능이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데, 일단 소설에서 대화가 나오면,
이게 흐름이, 글은, 대화가 나오면 되게 흐름이 뚫려요. 뻥 뚫리는 느낌. 뭔가 원활해진다 그럴까? 그냥 대화가 아니라 그냥 이제 지문, 일반, 그냥 쓰는 방식은, 문단 자체가 길잖아요, 이렇게. 뭐, 모양으로 봐도 이렇게 사각형, 묵직하죠. 계속 이제 주저리주저리 쓰는 건데, 대화가 나오면 일단 숨통이 트. 뭐, 물어보기도 하고, 뭐, 보통 질문하죠, 막. 아니면 뭐. 어쨌든 대화 나오면 어쩐, 일상적인 얘기는 잘안 하거든요. 뭔가 독특한 것들을 쓰는데, 대화 씬에서는. 저는 대화가 많이 나오는 소설이 읽긴 편하더라고요. 숨통이 트이는? 이렇게 술술 넘어가는 느낌이고, 대화 씬을 좋아해요. 대화 나올 때마다 반갑기도 하고. 대화는 근데 뻔한 얘기는 안 하죠. 김영하 작가님은 대화 씬을 잘 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좀, 이 소설을 좀, 그래서 2번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 왜잘 쓰는가? 아까 근데 옥수수 얘기 안 했죠. 옥수수 얘기를 잠깐 또 하면, 이 제목이기도 한데, 옥수수가 나. 이번에도 그 옥수수 얘기가 나와요. 직접적으로. 이 얘기가 21쪽에 보면, 이번 단락의 마지막이죠. 이상하게 수지를 만나면 나는 그 옛날에 철없던 시절로 돌아가 버리고 만다. 응석을 부리고 어깃장을 놓고 위로를 구걸한다. 나는 이제 옥수수가 아닌데, 정말 옥수수가 아닌데. 그런데 수지가 그걸 모르고 있으니, 내가 이제 더 이상 옥수수가 아니라는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다. 여기에 이제 옥수수가 나오죠. 근데 여기를 이것만 보면 나는 이제 수지 나는 이제 나이도 이제 많이 먹었고 근데 20대 때 수지랑 만나던 그 옛날에 그초 연애할 때 그때 결혼하기 전에 그 철없던 남자 아이 20대 아이로 돌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수지를 만나면 옥수수가 된다. 근데 이 옥수수라는 게맨 마지막 단락에도 나옵니다. 맨 마지막에도 옥수수로 끝이 나요. 근데 그거는 좀맨 마지막에 좀 얘기를 해봐야 되고, 일단 대화 아까 그 돌아가서, 2번 단락의 처음을 한번 볼게요. 13쪽에. 수지는 먼저 와서 스도크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스도크나 십자마을 프리처럼 빈칸에 뭘 채워넣는 퍼즐 게임을 좋아했다. 실력이 많이 늘었네? 어떻게 알아? 보면 알지. 실은 모른다. 이게, 일단 여기까지. 자. 대사, 세줄 나왔죠. 실력이 많이 늘었네? 이게 남편이 하는 말이죠. 질문이죠. 어떻게 알아? 보면 알지. 그 다음에 실은 모른다. 여기 별표 쳐놨어요. 이게, 뭐, 독자에게 건네는 어떤 유머? 뭐, 농담이기도 하고, 보면 피식하잖아요? 실은 모른다. 근데 이게, 작가, 이 화자의 성격을 드러내기도 하죠. 잘 알지도 못하는데, 허풍? 떠는 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사가, 어떤 캐릭터의 성격이랄까? 그런 걸잘 드러내는 것 같아요. 실은 모른다. 밥은 먹었어? 응, 치킨, 데리야끼 치킨. 요즘 어때? 이렇게 물어보죠. 글쎄, 당신은 어때? 나야말로 글쎄지. 글쎄면 안 되지 않아? 안될건 뭐야? 몰라서 물어? 모르겠는데? 이 뻔뻔하고 한심한 인간. 호흡이 되게 짧아요, 대사가. 아마 이 초반부라서 일부러 짧게 끄는 것 같아요. 왜 짧을까요? 오랜만에 만났기 때문에 길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서먹서먹해요. 느낌이. 아, 당신은 어때? 아, 나야말로 글쎄지. 글 쓰면 안 되지 않아? 뭐안될건 뭐야? 왜 이런. 이게 툭툭 치는. 둘이 서먹한 거예요, 지금. 이렇게 짧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오랜만에 만났는데. 여기 다 읽고 나서 읽어보니까 또 이런 거라는 거죠. 해석해보니까. 미안해. 미안하면 다야? 이렇게
읽으니까 더 분명해지네. 이게 우리 그 나를 세우고 있는 그러니까, 자 미안해한데 미안하면 다 이런 글이 안 써줘 안 써주는 거 어떡해. 그랬어야 돈을 벌고 돈을 벌어야 줄거 아니야. 우리가 거지야? 웬 비약이야? 누가 거지래? 쫑은 어때? 이름을 안 잊어버렸나 보네? 미안하다고 했잖아. 언제? 좀 전에 했어. 어쨌든 미안하게 됐어. 뭐 이런 느낌? 읽으면 느낌이 살죠.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정보가 드러나고, 아, 이 사람이 작가구나. 아, 쫑이라는 그 아이가 있구나. 사장이 날 잡아먹으려고 그래. 왜? 하면서 쭉쭉 갑니다. 대사가 파우스트님의 한번 좀 느낌이랄까? 해석을 들어보고 싶은데, 그 김영하 작가님의 이런 대사, 이 소설 대사 진짜 많아요. 거의 대부분이 대화인데 어떻게 보셨나요? 이 소설에서. 일단 뭐 아주 그 가독성이 있고, 더군다나 이제 이 대화라는 게 사실상 이제 이 작가 책 안에서 대하는 거지만 우리랑도 대화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 아, 독자와 대화를 한다, 작가가. 아, 왜냐하면 맞네요. 뭐 사실 그냥 이제 일괄적인 어떤 두서식 어떤 채로 써져 있으면은 그걸 이제 하나의 뭐 이제 읽는데 이제 저기 필요한 어떤 그냥 시선이 이제 딱 고정이 되겠지만 사실 이렇게 핑퐁을 하면은 대화를 하면은 나도 같이 이제 뭔가 그 현장감이나 뭐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이제 보는 거라서요. 일단은 아주 뭐그 대화가 재밌고 대화가 이제 계속 이제 핑퐁을 하는 게 아주 뭐 바로 앞에서 뭔가 이런 싸움이 벌어지는 것처럼 아주 뭐 흥미로운 어떤 지점이 있죠. 아, 맞네요. 저도 대화를 잘 쓰고 싶어요. 이런 거잘 쓰시는 분 너무 부럽더라고요. 김호 작가님 아 작정하고 대화 씬으로 거의 다 썼습니다, 진짜. 대화 씬이 잘 써진 소설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래서 뭐, 아까 이제 설명해드린 그 쫑이 얘기도 나오고요. 쭉쭉 넘어가서, 17쪽에는 이제 쫑이 얘기하다가 이런 얘기도 나오죠. 쫑이가 이제 그, 무려 5군데에 합격했어요. 미국 대학에 자기가 이제 넣어가지고. 근데 수지가 울먹이면서 이렇게 말하죠. 빌려달래. 글쎄, 빌려달래. 나머지는 자기가 어떻게든 해보겠다면서 어린애가 눈치가 빤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얘기 나오죠. 뭔가 좀 울컥하기도 하고. 18쪽에 가면, 얼른 소설을 써. 그 길밖에 없어. 당신이 돈 버는 재주는 그것밖에 없잖아. 사장한테는 내가 잘 말해볼게. 당신 장편 안 나온 지꽤 됐잖아. 이번에 나오면 좀 팔릴 거야. 첫 학기는 내가 어떻게 해볼 테니까 그 다음은 당신이 좀 어떻게 해줘.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19쪽의 대사가 정말 예술인데 이거 한번 읽어드릴게요. 뭐 그러니까 앞에 대사가 이런 거예요. 비밀이라는 것 보니까 뭔가 괜찮은 거 쓰고 있나 봐? 뭐다 써봐야 알지. 열심히 쓰고 있기는 해. 모든 작가는 편집자에게 이렇게 거짓말을 한다. 뭔데 그래? 나한테만 살짝 알려줘. 모든 편집자는 이렇게 작가의 말을 믿는 척한다. 나는 그냥 떠오르는 대로 아무렇게나 둘러댔다. 일제시대의 유랑 곡마단 얘긴데 이걸 라틴아메리카풍의 마술적 리얼리즘으로 푸는 거야? 부상을 편집자에게 말할 때는 마술적 리얼리즘이나 초현실주의를 슬쩍 언급해주는 게 좋다. 그러면 편집자는 자기 마음대로 스토리를 상상하기 시작하고 곧 그것을 마음에 들어 한다. 재밌을 것 같은데? 전처까지도 이렇게 넘어가는 것을 보라. 이게 바로 마술적 리얼리즘의 마술적이면서도 리얼한 힘이다. 이런, 아, 요 부분 참 좋아요. 뭔가 어떤 진실을 보여주는 느낌이랄까? 김영하 작가님 본인의 얘기 같기도 하고, 모든 작가는 편집자에게 이렇게 거짓말을 한다. 모든 편집자는 이렇게 작가의 말을 믿는 척한다. 이제 작가와 편집자의 어떤 이런 밀고 당기는 그런 부분은 너무 잘 썼어요. 좋았습니다. 이 부분. 하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뉴욕에 가게 됐어요. 20쪽에 가면은
거의 막바지인데. 근데 너 사장에 대해서 너무 잘 안다? 알 거야, 말 거야? 사장한테 일단 물어봐야 되지 않아? 먼저 당신 의견을 말하라니까? 꼭 너희 집 같다?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올 거야? 알았어, 갈게. 가면 되잖아. 잘 생각했어. 좋은 기회잖아. 근데 너희 사장 유부남이야? 자꾸 왜 이래 찌질하게. 그것만 말해줘.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어. 유부남이야? 별거 중이야. 별거 중이래가 아니고? 말꼬투리 잡지 마. 별거 중이라 말은 다들 그렇게 하지. 여러분. 너무 재밌죠? 이렇게 해서 이제 수지와의 대화 씬이, 거의 이제 끝났습니다. 이런. 둘의 관계, 이렇고, 그 다음에 3번이 특히 재밌어요. 읽어보면, 나에게는 두 명의 친구가 있다. 둘의 공통점은 섹스 파트너가 있다는 것이다. 한 녀석은 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치면서 시를 쓰고, 다른 녀석은 시를 쓰며 카페를 운영한다. 그런데 카페를 경영하는 녀석의 시가 철학을 가르치는 친구의 시보다 훨씬 난해하다. 어쨌든 이 둘은 서로를 매우 싫어한다. 언젠가 내가 철학에게 그의 섹스 파트너에 대해 묻자 그는 이런 말을 했다. 섹스 파트너와 뭔가를 교환한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지. 나는 그런 의견에 동의하지 않아. 교환한다니? 뭘? 전쟁 당사국들이 전쟁을 교환하지 않듯이, 바둑 친구들이 바둑을 교환하지 않듯이, 섹스 파트너들끼리도 섹스를 교환하지 않아. 나와 그녀는 뭔가를 교환하기 위해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낭비하기 위해 만나는 거야. 우리는 시간과 에너지를 함께 소비하지. 그러나 궁극적으로 낭비하는 것은 바로 섹스라는 관념이야. 나는 섹스한다 라는 무거운 관념을 덤프트럭이 모래를 쏟아넣듯 훌훌 던져버리고 홀가분하게 집으로 돌아가는 거야. 비트겐슈타인 식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섹스 파트너라는 이름의 상자를 공유하고 있는 거야.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그것을 섹스 파트너라고 부르기로 정한 거야. 그리고 실은 그 뚜껑을 열지 않아. 우리가 뚜껑을 열지 않는 한 우리는 안전해. 철학과 만나 관념을 낭비하는 여자는 카페의 아내다. 그리고 좀쭉 넘어가서 이제 이 철학이 물어보죠. 그러면 너는 그 관념을 어떻게 처리해? 나는 관념이 아니라 정액을 처리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소설가는 말이야, 현실적이어야 해. 그게 과연 그렇게 간단할까? 너는 관념에서 출발해 거기에 사실의 살을 붙여나가는 일을 하잖아. 아이디어에서 출발해 거기에 육체를 더하는. 그러니까 네가 뭐라고 떠들든 너 역시 관념을 먼저 처리해야 할 거야. 소설은 그런 게 아니야. 매우 육체적인 거야. 심장이 움직이면 마음은 복종해. 우리는 시인이나 평론가와 다른 몸을 갖고 있어. 문학계의 해병대, 육체 노동자, 정육점 주인이야. 너의 그 확신이 나는 불길해. 누가 철학자 아니랄까 봐 냉소적이기는. 여기까지가 이제 철학과의 대화예요. 너무 재밌죠. 저는 이 부분이 너무너무 흥미로웠던 거예요. 철학 관심 있기도 한데, 저는 일단 뭐 이거 저의 해석을 잠깐 보면 이거는 이 소설 자체가 뭐 주제가 여러 개이긴 한데, 소설가, 그러니까 이 김영하 작가님의 소설론이기도 하고 작가론이기도 하다고 봐요. 소설은 뭐야? 작가 뭐 작가는 뭐야? 글 쓰기는 뭐야? 이렇게 말하는 소설이 많죠. 저희가 그런 소설을 그동안 많이 봐왔었는데,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소설가는, 소설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당연히 글 쓰는 사람이니까. 그런 질문은 뭐 무수한 작가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의 소설로 응답했죠. 그런 소설, 우리 여러 번 봤었는데, 이건 이제 김영하 작가님의 소설론, 뭐 작가론, 글쓰기론이에요. 이 소설 자체가. 내가 봤을 땐 소설은 이런 거야. 작가란 이런 거야. 이런 건데, 여기 등장하는 이제 철학자, 철학 교수, 이 사람은, 되게 우스워 보여요. 근데 웃기는 사람으로 나와요. 김영하 작가님 좀 비판하고, 비난하고, 아니면 좀 조롱하고 비웃고 싶은 사람처럼 보이죠. 이 철학이라는 사람은. 되게 막, 뭔가 막 멋들어지게. 결국 섹스 파트너인데, 뭐, 되게 좀, 나는 섹스를 한다는 무거운 관념을, 관념을 이제 털어버리기 위해서, 뭐, 비트겐슈타인 얘기도 하고, 가짜는, 이런 얘기를 이제 독자들이 읽으면서, 참 가짜는 얘기하는데,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죠. 그렇게 써놨죠. 비트겐슈타인 같은 소리 하고 있는데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런 거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이 철학자는 관념이란 얘기를 하잖아요. 이 철학. 섹스 자체도 관념으로 봐요. 글쓰기도 관념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 보면 사실에 살을 붙여가잖아. 아이디어에서 출발해서 너 역시 관념을 먼저 처리해야 할 거야. 관념을 되게 중요시해요. 섹스 자체도 섹스는 이제 육체적인 행위잖아요. 솔직히 뭐 섹스도 관념으로 볼수 있겠죠. 뭐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단 김영환 작가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철학자는 관념으로 다 본다. 섹스나 글쓰기나. 그런데 소설은 그런 게 아니야. 나는 관념이 아니라 정액을 처리해. 이게 소설이라는 거죠. 소설가는 현실적이어야 해. 소설은 육체적인 거야. 여기 좀 제가 왜쓴 대로 읽어드리는 거예요? 소설은 육체적인 거야. 심장이 움직이면 마음은 복종해. 야, 우리는 소설가는 시인이나 평론가와 달라. 문학가의 해병대, 육체 노동자, 정육점 주인이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직접적으로. 독자들에게. 자, 이제 파우스트님의 해석을 보고 듣고 싶은데요. 이 파트에 대해서. 네. 뭐 아주 재밌고 아주 뭐 강렬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통쾌한 해석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뭐 관념이라는 것이 여기서 이제 불리워지는 어떤 이름이 철학이라는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약간 뭐 희화화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지만 사실은 이런 어떤 해병대 육체 노동자 정육점 주인이라고 불리는 자신의 어떤 그런 소설가로서의 정의가 굉장히 멋있고 특히나 뭐이 모든 어떤 뭐이뭐뭐 주인공이나 뭐 수지나 철학이나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나 사장이나 어종이나 여러 가지 사람이 그 소설 아카 안에 자신의 내재된 자아라고 생각을 해볼 때도 굉장히 그냥 이 철학이라는 어떤 사람의 어떤 뭐 굉장히 좀 뭔가 신빙성 없는 혹은 어떤 이제 그런 어떤 상자로 비유하면서 이제 결국에는 그 낭비를 하는 것을 이제 원칙으로 하면서 굉장히 철학적인 어떤 이념을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사실 이제 소설가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약간 조금 약간 좀안 좋은 의미의 어떤 소리로 들리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통쾌합니다. 네. 통쾌하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말하는 소설은 현실적이다, 육체적이다. 소설가는 문학계의 해병대, 육체 노동자, 정육점 주인이야. 이런 주장, 어떻게 보면 주장이죠. 파우스트님도 동의하십니까? 사실 뭐 이런 관념이 이제 출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속성이 있겠지만 그 의도가 중요하거든요. 그 관념을 의도. 네. 이제 어떤 의도가 있냐가 이제 관념이 중요한데 물론 이제 칸트가 그런 얘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어떤 수단과 목적으로 인해서 뭐 탁자나 뭐 책상이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사물이 변화를 하는 데 있어서 결국에는 내가 이거를 그 실제 용도로 쓰고 싶다는 의도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념도 의도가 사실 불순물하거나 불순하거나 좀 별로면은 그 이념도 이제 별로 가치가 없는 거겠지만 사실 이념이 굉장히 좀 의도가 순수하고 그 이념으로 인해서 세계의 어떤 가치가 번영이 되고 공유가 되고 좋아지면은 그 이념은 성공하는 이념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본주의는 성공한 이념인데도 이제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욕을 맨날 소설가들한테 받는 이유는 모든 게 이제 완벽하진 않아서 사실 이렇게 그 자본주의를 이제 공격하는 이유도 사실은 뭐좀더 완벽해지기 위해서 공격을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예, 철학 얘기는 여기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사람이 나오죠, 인물이. 아까 섹스 파트너 해서 언젠가 카페 얘기는 이런 질문을 던져보았다. 너는 그 여자를 뭐라고 부르니? 이제는 후진 양성에 전념하는 왕년의 프로레슬러처럼 생긴 카페는
여자 얘기를 할 때면 약간 수줍어하곤 한다. 사실 우리는 서로를 별명으로 불러. 걔한테 내가 붙여준 별명이 100개도 넘을 거야. 만날 때마다 다른 이름으로 부르거든. 무의미할수록 좋아. 나의 다리 부러진 의자라고 부를 때도 있고, 매우 공허한 찐빵이라고 부를 때도 있어. 헤이, 섹스 파트너라고 부를 때는 없어? 장난으로라도. 아님 색파 같은 준말로라도. 요즘 어떤 엄마들은 아들을 아들이라고 부르더라? 나는 그럴 때마다 그 엄마들이 어떤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것 같아서 아슬아슬해. 아들이라고 부르는 순간 엄마와 아들 사이에 어떤 완충지대도 없어지는 거야. 섹스 파트너라는 말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내 말은 프라이팬에 뭘 구우려면 말이야. 먼저 기름을 둘러야 한다는 거야. 그래야 서로 들러붙질 않지. 잠깐, 그런데 그 여자 뭐 하는 사람이라고 했지? 그러면서 쭉 여군장교라고 하죠. 주말마다 차를 몰고 강원도로 간다. 아, 난 어릴 때부터 유니폼을 입은 여자들이 좋았어. 유니폼을 입은 여자라는 말도 일종의 기름 같은 건가? 맞아, 덕분에 나는 유니폼을 입은 여자를 좋아하는 남자로 살수 있는 거지. 역시 소설가라 금방, 그런지 금방 이해하는군. 그 여자는 너와 만날 때에는 사복을 입지 않아? 물론 사복이지. 하지만 그녀가 나를 위해 옷을 갈아입고 왔다는 것. 그게 나를 흥분시킨다고. 다른 여자들은 옷을 입고 남자를 만나러 오지만 그녀는 옷을 갈아입고 오는 거야. 응. 자기 말에 취해 주저리주저리 떠들고 있는 카페는 자기 아내가 철학과 주기적으로 만나 섹스를 한다라는 무거운 관념을 던져버리고 온다는 걸 모르고 있다. 고래로 이런 진실은 남편이 가장 늦게 알게 된다. 카페의 아내와 철학 역시 카페가 최전방에서 여군장교와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른다는 것을 모른다. 그들은 그저 카페가 낚시에 미쳐 있다고 보고 있다. 믿고 있다. 자, 이 카페는 어떻게 보셨나요? 요 스토리? 이것도 재밌죠.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제가 이제 본, 뭐, 혹은 이제, 뭐, 소설에서는 사실 그렇게까지 잘 이제 비판을 하는 소설들도 있고, 아닌 소설들도 있지만, 굉장히 좀, 뭐, 그 불륜이나 이런 것들이, 뭐, 이제 자연스러워, 굉장히 뭐, 좀 자연스러운 어떤, 느낌을 가진 어떤 사람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주 재밌죠. 뭐 둘이 이제 서로 이제 뭔가 숨기고 이제 색파를 만들어서 따로따로 이제 그렇게 뭔가 한다는 게 굉장히 좀 뭔가 뭐이 다음에도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또 뭔가 밝혀지지만 사실. 굉장히 뭐 철학적인 어떤 그런 어떤 사람들이 더 이제 사실 문란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사실 예술가나 문학가 중에서가 더 많지 아니면 사업가? 근데 여기 있는 철학가는 굉장히 좀 아무튼 이것도 제 그냥 프레임과 편입 뭐 선입견일 수 있지만 굉장히 철학가인데도 이렇게 물러날 수 있나? 굉장히 좀 뭔가 이 소설 자체가 타겟이 분명한 것 같아요. 분명 뭐 철학 뭐 철학과 카페라고 불리는 친구들이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철학을 하면서 시를 쓰고 카페를 하면서 시를 쓰는 두 친구인데 둘다 섹스 파트너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이두 친구는 지금 어떤 이것도 당연히 상징이죠. 상징인데 어떤 인물군을 대변하고 있는데. 지식인들, 좀 배웠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겨냥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김현 작가님 소설에서 섹스 이런 거 자주 나오는데,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대중들이 좋아하는 게 뭐냐. 아니, 섹스, 영화도 그렇고, 뭐, 소설에도 그렇고, 섹스 나오면 재밌어요. 읽는 사람은 재밌어요, 그냥. 재밌기 때문에 넣는, 되게 직접적이고, 자극적이고, 또그 자체로 훌륭한 상징이 되기도 하고 이보다 더 좋은 상징이 또 어디 있겠어? 재밌기도 하고 어른들의 유흥 같은 느낌이랄까? 어른들이 알고 있는 세계랄까? 그래서 뭐냐 대중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섹스 얘기 그냥 당연히 나온 것 같고 섹스 파트너 나오고 너무 직접적이잖아. 근데 어쨌든 그런데 근데 좀이두 문란한 친구가 섹스를 대하는 섹스 파트너를 대하는
이제 아까 철학은 관념으로 보죠. 관념을 낭비하는 거다. 섹스는 무거운 관념을 더는 거야. 관념 얘기를 계속 주구장창 해요. 오늘 아까도 봤지만. 근데 이거에 맞서서 이 소설가 작가는 아니야, 소설은 나는 관념이 아니라 정액을 처리해. 소설은 현실적이야, 육체적이야. 이런 얘기 하죠. 이게 확실히 김영하 작가님의 입장을 딱 대변하면서 말하면서 철학을 이제 관념을 중시하는 사람들을 모조리 이제 까고 있어요. 두 번째는 카페 얘기도 또 웃기는 얘기인데 섹스 파트너라고 안 불러요. 그러면서 이제 후라이팬에 뭘 구우려면 기름을 둘러야 한다. 요즘 어떤 엄마들은 아들을 아들이라고 부른다. 그건 아니야 하면서 막 완충지대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 하죠. 색파를 색파로 부르면 안 되는 거예요. 소설을 소설이라고 부르면 안 되고 뭔가 좀더막 그런 여기 예시로 나오죠. 유니폼을 입은 여자. 유니폼을 입은 여자를 좋아하는 남자. 그래서 그 여자가 옷을 입고 오는 게 아니라 옷을 갈아입고 오기 때문에 흥분이 돼. 이게 뭔가 막 하여튼 뭔가 이 카페와 철학은 둘다 이제 지식인을 대변한다고 생각해요. 어떤 부류? 관념 혹은 뭐 이런 완충지대 이런 프라이팬의 기름 뭐 이런 얘기. 이게 더 가식이고 위선으로 보여요, 저는. 너무 적절한 어떤 그 이솝우화 같고, 정확하게 비판하고 있다. 근데 이게 두 친구 얘기가 왜 나왔을까요, 중간에? 하우스님은 뭐 카페와 철학 어떻게 보세요? 뭐 일단은 뭐 이런 어떤 주제를 건드리는 뭐또 작가 중에서도 또 제가 좋아하는 작가 중에 사실 뭐 이제 하루키가 있는데요. 조금 다른 어떤 뉘앙스긴 하지만 사실 이런 어떤 가벼운 어떤 관계 그리고 뭔가 뭐 색파에 대한 어떤 자기 합리화나 뭐 여러 가지 이제 뭐또 재밌게 또 얘기하는 어떤 그런 그 관계 현대적인 관계 그리고 뭐 그런 어떤 패티시, 취향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어떤 이해의 측면으로 이제 몰고 오는데 뭐 각각의 이유가 다 다를 거예요. 사실 패티시라는 게 워낙 그냥 다 개인적인 상징이나 이유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로 통합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어떤 취향이나 패티시나 그런 어떤 약간 현대적인 관계 그리고 어떤 가벼운 만남 뭐 섹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아주 세련되게 굉장히 그건 어떤 통합적인 지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 인간의 어떤 세계를 간단하게 그리는 거죠. 철학 카페 나 이런 식으로 거기서 이제 가장 순수한 거는 이제 작가라는 자신이고 그리고 철학이나 카페도 어떻게 보면 내가 이제 뭐 방황하는 어떤 단계의 어떤 나일 수도 있고 자아 형성일 수도 있지만 사실 이런 작가들은 이상하게 비슷한 점이 되게 사실 뭐 그런 어떤 가벼운 관계를 막 되게 굉장히 뭐 경멸하듯이 약간 하듯이 하면서도 사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통해서 쾌감을 또 대리만족을 또 느끼는 어떤 측면에서 있어서 굉장히 좀 뭔가 순수한 면이 많은 작가들인 것 같아요. 오히려 이런 어떤 주제를 그냥 던져놓고 뭐 요즘에 뭐 섹스한다? 뭐 카페 안에 막 철학 어떤 뭐 아내랑 뭐 누구랑 이제 뭐 서핑을 하거나 섹스를 한다? 뭐 취향 어떻고 패티시 어떻고 이렇게 그냥 분출할 수 있는 어떤 이제 어떤 혹은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하나하나 그냥 난 부끄럽지 않게 그냥 다 말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작가들이 생각보다 물러나지 않아요. 오히려 더 뭔가 순수한 면이 많은 것 같고, 이거는 뭐제 개인적인 어떤 뭐 그리고 생각이지만. 이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도덕이라는 또 관념에 갇혀서 마땅히 뭐 이래야 돼뭐뭐뭐 이런 거에 갇혀서 또 소설을 또 해석하다 보면 소설이 또 거의 갇히니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일단
3번 달랑 넘어가고 4번. 4번은 이그 출판사 사장 만난 거죠. 만난 얘기입니다. 사장이 열렬한 팬이다. 초판본을 다 가져와요. 이 작가는 지금까지 낸 모든 책의 초판본. 사인해달라. 정말 팬이다. 근데 이게 확실히 요 부분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김영하 작가님이 어떤 인물을, 캐릭터를 형상화하는 거. 너무 잘하세요, 탁월하게. 정확하게 요약할 수 있는 게, 이 사장은 지금 이제 그 초판 1세, 작가의 초판 1세를 다 가져왔죠? 이게 이제 당신의 팬이다, 이런 걸 드러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 너무 좋았어요. 당신의 팬이다. 저 이런 부분으로 꽤 오랫동안 또 책이 전개가 되고, 분량이. 그리고 이제 이걸 읽으면서도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런 이 사장은 자야 골드만삭스에 있었는데, 투자은행에 있었는데, 거기서 5년 만에 30억을 벌었다. 그리고 그 내부 얘기도 하죠. 겉보기엔 화려한데, 골드만삭스 직원들이 건배할 때 뭐라고 하는지 아냐? OPM이라고 한다. Others People's Money 해서, Other People's Money 해서, 남의 돈 만세라는 뜻이죠. 월스트리트 뱅커들은 모든 것을 남의 돈으로 합니다. 남의 돈으로 투자하고, 남의 돈으로 빌딩을 짓고, 남의 돈으로 밥을 먹죠. 자기 돈을 쓰고 자기가 위험을 감수하는 놈들을 우리는 바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전형적인 자본가 마인드. 실제 그럴 것 같은 느낌. 이런 부분 참 좋아요, 디테일. 이렇게 이제 형상화하는 거죠, 캐릭터를. 그래서 이제 제가 월스트리트에서 배워온 것은 딱 하나입니다. 뭔지 아십니까? 결국 기업의 가치는 사람으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출판사 인수하려고 한국에 들어왔는데 박 선생님 이름을 보고 아, 이 회사를 사면 나는 이 책들의 저자가 돼 있구나. 동반자가 돼 있구나. 발행인이 돼 있구나. 이걸 단돈 20억에 말입니다. 이게 믿어지세요. 그래서 이 출판사를 인수한 거고, 자본가적 마인드. 소설 하나만 써주십시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 소설을 보면서 처음에는, 그럼 이 사장은 좋은 사람인가? 좋은 사람인가? 근데 뒤로 가면 또, 이 사장도, 되게 좀 복합적인 캐릭터예요. 결국에는 이 작가를 이용해 먹으려고 그러는 건가? 여기 지금 화자의 특징이 뭐냐면, 여기도 보면, 여기 분명히 나오죠. 사장을 혼자 재단하고 있어요. 사장은 이러이러한 것 같아. 이런 사람인 것 같아. 이렇게 재단을 하고 있죠, 혼자. 사장과 아내가 바람이 아닌데 어쨌든 이혼했기 때문에 어쨌든 사장과 아내가 불륜도 아니죠. 근데 그런 관계 같아. 그런 걸 이제 혼자 추측하고 있죠. 근데 그 부분이 이 소설에 또 김영하 작가님이 포인트로 하나 둔것 같아요. 여기 나오는 이 화자는 계속 혼자 추측하고 있다. 34쪽 보면. 34쪽 수지랑 전화하는데 이런 얘기가 나와요. 참 우리 사장은 잘 만났어? 왜 과거형으로 물어? 뭐? 잘 만났냐고 물었잖아. 잘 만나고 있냐가 아니라 나는 사장하고 헤어졌다는 말안 했는데. 아 그래? 그럼 아직 같이 있는 거야? 수지는 아직 순진한 구석이 있다. 거짓말에 서툴다. 아니 사장은 갔어. 애가 아프대. 아 그래? 애가 정확히 1차 끝나고 막 2차 시작하려는 시점에 아프더라고. 삐딱하기는 예리한 거지. 이런, 의심하는 거죠. 아내를. 사장이 도대체 왜내 원고를 그렇게 받으려고 하는 거냐? 당신 소설을 좋아한대. 돈밖에 모르는 사람인 줄 알고 만났더니 그런 사람 같이 보이지는 않았는데 헤어지고 나서 생각해보니 역시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 맞는 것 같고 그런데 왜 그런 사람이 잘 팔리지도 않을 내 소설을 받으려고 하는 건가 싶어서 말이야. 그 사람 돈벌이에는 동물적인 감각이 있어. 맨손으로 집 나가서 5년 만에 30억 벌었다잖아. 한번 믿고 원고 줘봐. 혹시 알아? 잘 팔릴지?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죠.
맨 마지막에 보면 나는 수지와 사장은 어떤 체위로 섹스를 할까 생각하며 삼청동에 밤길을 걸어내려왔다. 이러면서 4번 단락이 끝나요. 하우스님은 그 이게 요 사장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 사장도 그렇고 계속 이제 이 화자는 이 작가는 추측을 하고 혼자 막 상상의 나래를 펴는 거죠. 야, 분명히 아내랑 사장 그럴 거야 막. 이런 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뭐 여기서는 사장이 굉장히 좀 오히려 뭐 순수한 오히려 이제 골드만삭스 거기에서 이제 뭐 월스트리트에서 이제 뭐 어떤 삶의 어떤 굴곡을 이뤄서 작가가 이제 좋아서 이제 심지어 이런 어떤 출판사를 이제 뭐 사거나 혹은 어떤 이제 계약을 이제 한뭐 그런 되게 뭔가 순수한 사람으로 나오는 것 같고요. 오히려 이렇게 뭐 해서 이제 얘기한 어떤 그런 어떤 OPM이라든가 앞에서 얘기한 어떤 일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사연들이 그런 어떤 그 자본주의 어떤 뭐 모습을 잘 이제 보여주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아무튼 저는 이 파트는 그냥 작가의 무한한 상상의 나래이고 혹은 좋지 오해죠 오해 자기만의 생각에 빠져서 이런저런 상상을 하는 5번으로 넘어가요 5번 단락 며칠 후 나는 철학을 만나 맥주를 마셨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그 망상이 더 심해지는데 혼자 막, 두 사람에 대해 생각하는 거죠. 내가 만약에, 소설을 쓴다면, 혹은 안 쓴다면 어떻게 될까? 그두 사람이? 이런 얘기 하고 있어요. 보면, 36쪽에, 내가 영혼을 걸레처럼 쥐어짜서 쓴 소설 덕분에, 수지는 회사에서 능력 있는 편집자로 인정을 받겠고, 수지와 내연의 관계에 있는 사장은 떼돈을 벌겠지? 잠깐 재수 씨하고 사장하고 그런 사이 아니라며, 그런 사이 맞아 확실해 정말이야? 내 육감은 속일 수가 없어. 근데 이게 나중에 틀리지 결국 철학과 바람이 나잖아요. 내 아내가 나중에 반전으로 37쪽에 보면 그래서 그런데 만약 안 팔리면 나를 술자리에 안주 삼아 씹어 되겠지? 그 인간은 작가로서 끝났다 이혼하기를 정말 잘했다. 그것도 소설이라고 쓰고 있냐? 그런 진부한 소설로 21세기 살아남겠냐? 어쩌고 저쩌고 자학하지 마. 자학이라니 이런 건 가정이라니까 if 어쨌든 정말 딜레마구나 잘 써도 낭패 못 쓰면 개쪽 그러니까 안 쓰는 게 최선이야 그러면서 막 소송 걸면 어떡하냐 막 이런 얘기 이제 하고 있고 친구랑 아 결국 소설 나오면 너한테 좋은 거 아니야 하면서 넌 그러니까 순진하게 자본가에게 이용당하는 거야 잠깐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하는 거지 수지와의 관계를 눈 감아주겠다고 하는 거야. 절대로 수지 앞에 나타나지 않겠고, 이런 얘기도 하죠, 결국. 혼자 이제 망상의 나래로 펴고 있다. 물론 작가의 이런,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추리 소설 같은, 이 다양한 가능성을 다 생각하는 거잖아요. 근데 너무 많이 생각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세요? 꽤 많은 이야기들을 이 철학과 이 친구와 얘기하면서 작가가 이 망상을 제가 봤을 때 망상을 펴고 있다 보는데 하우스님은 이 부분 어떻게 보셨나요? 뭐, 이 정도의 어떤 망상은 사실, 뭐, 여태까지 이제 있었던 어떤, 뭐, 정황들이나, 어떤 뭐, 수지가 이제, 뭐, 지금 2차 사이에 뭐, 끊어야 된다고 하고, 이제 사장도 거기 이제 맞물리기도 하고, 그리고 왠지 모르게 그런 어떤 뭔가 의심이 든다. 뭐, 이런 생각에서 이제 드는 어떤 이제 망상이기도 한데요. 뭐, 물론 이제 그런 어떤, 그 사장이 이제 계약금 반환 소송을 걸어서 이제 사일로 같이 뭐그 유명하잖아요. 뭐그 심장을 이제 뭐저 살을 1판 2대 떼서 이제 갚아라 이런 거 아, 아무튼 그 얘기. 사일로 아무튼 사기로 이제 뭐 그럴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아무튼 이제 갈등을 유발하는 방식이 정말 이제
재밌고,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 이제 뒤에서는 또 다르게 이제 반전이 되거나, 혹은 이제, 그렇지 않은,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면서, 서사의 어떤 재미가 사실 그런 것이죠. 앞에 내가 이제 안다고 그 믿어왔던 어떤 책이나 세상이나 관념이 사실 계속 이제 무너지고 있거든요. 맞아요, 무너, 맞아요. 응.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제 그런 것들이 정말 믿어왔던 뭐 신념이나 이제 믿음이 이제 무너지면서 또 다른 세계가 보이는 어떤 붕괴된 세계에서 그 새로운 어떤 세계의 어떤 진실이 보이는 그런 매트릭스 같은 어떤 세상이 보이는 건데 여기서도 그런 어떤 얘기들을 잘 하고 있죠. 정부에서 이게 제목이 옥수수와 나잖아요, 옥수수. 그러니까 사장이 스스로 옥수수가 되고 있어요. 내가 사장을 오해하고, 또 수지, 그 아내를 오해하고, 또 철학이나 카페, 뭐 오해하고, 나의 관점으로. 근데 여기 다 설득력이 있어요. 이 소설 자체가 나의 관점으로 다 서술되고 있는데, 각각의 관계들이, 이제 나랑 맺고 있는 관계들에 대해서 내가 대화를 하면서도 내가, 나의 오해가, 어떤 망상이 드러나는데, 그게 다 옥수수죠. 한마디로 하면. 내가 그 사람들 그렇게 보는 거기도 한데, 그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볼 거야. 그죠? 사장이 날 이용할 거야. 수지가, 아내가 날 이용할 거야. 나를 깎아내릴 거야. 나에게 뭐, 소송을 걸 거야. 이게 다 옥수수잖아요. 간단히 말하면. 아까 제일 처음에 이제 그 1화, 우화, 우화죠, 우화. 아니, 그런데 닭이 나를 옥수수로 보면 어떡하죠? 이 얘기가 소설 전반에 깔려 있어요. 이게 그래도 엄청난 상징이다. 전 이게, 아니, 그럼 첫 번째 우화가 도대체 뒤에 이 수많은 대화랑 무슨 상관이지? 지금 이제 말하면서 깨달아지는 거죠. 이 작가는 사장한테도 옥수수고, 아내한테도 옥수수고, 철학, 뭐, 카페, 여기 모든 등장인물들한테 자기는 옥수수예요. 일단 자기가 오해하고 있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나를 옥수수로 볼 거야. 이거잖아요? 이겁니다. 옥수수에 대한 탁월한 소설이다. 6번 넘어가면, 어제 뉴욕 갔어요. 뉴욕 갔는데, 개판이죠. 거대한 환풍잔 장치, 요란한 소음, 그리고 근처에 노숙자 쉼터 있고, 차이나타운이었다. 뭐 이런 최악의 상황이, 쥐들 막 돌아다니고. 근데 여기 보면 재밌는 게 42쪽에 보면 아래쪽에 나는 총을, 그러니까 그막 둘러보다가 서랍에 총이 있었어요. 나는 총을 제자리에 다시 놓아두었다. 사장에 대한 관념을 교정해야 할 시간이었다. 이 옥수수죠. 나는 내 머릿속에 사장 파일에 태그 하나를 덧붙였다. 사장 플러스 너구리 플러스 권총. 이런 식으로 사장을 정의하고 있어요.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죠. 이게 자꾸 이제 추가되거나 변합니다. 43쪽에 보면 혹시 사장은 내게 우회적으로 자살을 권하고 있는 것일까? 알코올의 도움이 없이는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는 갑갑한 스튜디오에 가둬놓고 계약서와 변호사, 전철을 동원해 압박하면서 선물처럼 조용히 권총 한 차를 넣어준 것일까? 이 문단도, 이 작가는 끊임없이 근데 뭔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오해를, 망상을 깨워, 결국 나보고 자살을 하고 여기 가둬놓은 거지, 권총 자살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옥수수 얘기예요, 전반적으로, 이 소설은. 타겟이 분명합니다, 주제가. 그리고 갑자기 등장하죠? 사장의 그 대단한 미모를 가진 30대 초반의 그 사장의 와이프가 등장을 해요. 44쪽에 보면 별거 중이라던 사장의 아내였다. 나는 머릿속에 너구리 파일에 태그를 하나 더 붙였다. 너구리 플러스 월스트리트 플러스 권총 플러스 미녀. 이게 이제 사장의 이미지인 거예요. 내가 사장을 규정하는. 근데 결국 어떻게 되냐면, 이 갑자기 등장한 이 사장의 아내와 뭐 섹스하고 글 쓰고 그런 삶을 살아. 참 이게 소설은 참
뭐 현실은 그렇지 않겠지만 소설은 참 편한 게 주인공들이 그 미모의 여성을 만나면 섹스를 하고 말인데 이게 어떤 망상이고 판타지죠. 이것도 판타지죠. 상당한 미녀가 나랑 섹스를 하고 나는 막 소설을 잘 써. 미친 듯이 써, 막 소설. 그런 스토리잖아요. 이 자체로 판타지인데. 판타지의 판타지인데. 어쨌든 그래요. 그냥 계속 그녀와 막 엄청난 막 섹스를 하고 막또 글을 엄청 쓰고 막 이러고 있습니다. 49쪽에 보면 세상에 이거 단단한 거 봐. 설마 아까부터 계속 이 상태였던 거야?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녀는 거세게 부풀어온 내 팬티라면서 이런 적나라한 묘사. 이런 걸 읽으면 재밌어요. 독자가 읽었을 때 너무 흥분되고 그런 걸 노린 김영하 작가님 영리하시죠. 이런 노골적인 묘사와 아무튼 뭐 계속 이렇게 글을 씁니다. 51쪽에 보면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쓰고 있는 이 소설에 완전히 몰입해 있었다. 모든 창작자들이 애타게 찾아 헤맨다는 에피파니의 순간일지도 몰랐다. 뮤즈가 강림한 것이다. 정말 잘 써. 영적인 엑스터시에 사로잡혀 미친 듯이 쓰는 작가. 이 부분도 꽤 길어요. 상당 부분. 재밌습니다. 읽는 거 재밌고요. 하여튼 소설을 거의 완성을 하죠. 자, 이 6번 단락 어떻게 보세요? 뉴욕 가서 미녀를 만나서 섹스하고 쓰고 섹스하고 쓰고 그런 내용이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게 또 옥수수의 나와 나라는 게 사실 처음에는 저도 이제 의심을 처음에 했었거든요. 이게 예전에 이제 뭐 약간 정신적인 어떤 이제 문제가 있어서 혹은 이제 뭐 자신이 이제 그런 어떤 의심 속에서 체계를 발전시키고 막 완성해 나갔다가 결국에는 옥수수라는 어떤 그 대상이 어떻게 뭐 상징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관념이 옥수수가 된, 어떤 닭이 된, 혹은 모자가 된, 혹은 어떤 뭐 다른 어떤 사물이 된, 이런 어떤 상태를, 사실 좀 정신병, 병리학에서 이제 말하는 어떤, 그런 어떤, 인간의 어떤 정신의 어떤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이제 그렇게 보기에는 사실 이 주인공이, 굉장히 좀, 그 합리적인 어떤 생각을 또 하는 것처럼 보이고. 맞아요. 여기 보면은 이 주인공의 생각이 다 합리적이에요. 다 나름의 이유가 다 있어요. 설득이 돼요. 굉장히 매력적인 화자에다가, 그리고 이제 이런 중간에 이제 의심이나, 혹은 이제 어떤 정황이나, 그리고 어떤 뭐, 여러 가지 이제 카페, 어떤 뭐, 나를 뭐 죽이려고 하는 건가? 자살을 권하고 있는 건가? 이거는, 사실 뭐 그냥 인간이라면은 사실 누구나 사실 할수 있는 그런 어떤 뭔가 그런 어떤 뭐 흔적 같은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그 모든 어떤 사물에 대해서 뭐 어떤 현상에 대해서 인간은 이름을 다 붙이다 보니까 어떤 자신의 어떤 심정에 의해서 어떤 기분에 의해서 그런 어떤 망상을 이제 뭐 평소에도 이제 많이 하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 이제 어떤 윤곽처럼 여기서는 이제 드러나면서, 그런 어떤 그 삶과 죽음, 선과 속의 경계를 여러 가지 이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소설의 어떤 타고난 뭔가 지점이 있다면, 그냥 이것을 1차전으로 그냥 보여주기만 하면서 썼다면, 그야말로 그 뭐, 금고에 갇힌 도둑들이 어떤 성욕에 이제 빠져들어서 이제 서로의 어떤 성욕이나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탐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비난하는 서로가 그런 어떤 소설이 될수 있겠지만, 혹은 이제 그런 어떤 뭔가 위로 같은 어떤 인간의 어떤 한 단면을 보여줄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그것들을 다 이제 관찰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나도 관찰하고, 이 모든 사람들을 다 관찰하고 있어서, 이게 단순한 어떤 이제 뭐 망상이기보다는, 그런 어떤 인간의 어떤 면, 인간이 어떤 망상을 하고 있다는 거, 그 인간이 어떤 합리적인 생각보다, 되게 굉장히 좀 이상한 생각을 많이, 이상한 관념을 많이 생각하고 있다는 거, 이상한 또 패티시가 있다는 거, 인간의 어떤 이런 되게 구조적이고
불꽃 구조적인 어떤 면들을, 모순적인 것들을 정말 많이 잘 썼어요. 맞아. 이 소설에서 다각도로 다양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있어요. 그래서 좋은 소설이고, 7번 넘어가서 또 상황이 반전되죠. 남편이, 사장이, 출판사 사장이 미국까지 날라왔어요. 그러면서 총을 겨누는 거죠. 이게 이제 이 소설의 클라이막스, 절정입니다. 일어나, 이 자식아. 너구리였다. 그래서 아내는 막 엄청 쫄아있고, 나도 막 부들부들 떨고 있고, 뭔가 오해가 있는 모양인데, 이봐요 하면서. 이렇게 서로 이제 막 갈등하고 그러고 있죠.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 원고가 있습니다. 이걸 한번 봐주세요. 원고만큼은 정말 열심히 썼다니까요. 그러면서 설득하고 있어요. 이 갈등, 엄청난 갈등이죠. 내가 죽느냐, 사느냐. 이 권총에 맞아서. 이런 얘기도 나와요, 56쪽에. 한 손에 총을 든 편집자라니. 어쩌면 저것이야말로 모든 편집자가 꿈꾸는 모습이 아닐까. 뺀질거리며 마감을 안 지키는 작가의 집에 들이닥쳐 초고를 탈취한 후 즉결 심판을 하는 것이다. 수작이면 살려주고 퇴작이면 사살한다. 초고조차 안 써놓은 뻔뻔한 작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총살. 탕탕탕. 뭐 이런 부분도 글쓰기에 대한 어떤 재밌는 비유. 뭐랄까. 그래서 57쪽에 보면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요? 왜요? 재미가 없나요? 아니, 재미가 없진 않아.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고. 재미있게 읽으셨으면 됐지. 무슨 얘기인지가 뭐가 중요합니까? 일제시대 공마단 얘기는 언제 나와요? 계속 야한 얘기만 나오고. 아, 그게 계획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임스 조이스의 율리시스 같은 방향으로다가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사장이 이런 얘기를 해요. 참 내가 알기로 이 부장은 아까 이제 아내죠. 작가의 아내. 이 부장이 만나는 남자는 따로 있어. 누군지 알아? 철학과 교수라던데? 시도 쓰고? 시를 쓰는 철학과 교수라고요? 확실합니까? 시집 내겠다고 이 부장이 원고 가져왔던데 좀 수상쩍어서 알아봤더니 둘이 그렇고 그런 사이더라고. 아니 이런 개새끼가 이렇게 이제 반전이 일어나는 거죠. 철학 다 절친인 줄 알았는데 자기랑 다 얘기도 들어줬는데 수지와 그렇고 그런 관계였더라. 그래서 쓰레기란 요 이해가 잘안 되네요. 물론 이 소설의 창작 동기가 불순, 아니 불명확했던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다 막상 쓰기 시작하자 신비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작가들이 어느 정도는 겪는 현상입니다만 작품이 작가 자신을 배반해 버리는 것입니다. 이번 경우에는 저 작품이 저 자신을 초월해? 뭐 이런 얘기를 하죠. 이렇게 썼다. 그래서 뭐 이런 근데 신나게 읽었잖아. 뭔가 신기가 들린 것 같았어. 뭐, 이런 얘기. 그 다음에 62쪽에 보면 사장이 이런 얘기도 해요. 작가 박만수의 마지막 작품, 미완성 6호소설이라고 선전하면 계약금은 회수할 수 있겠지. 뭐 운이 좋다면 꽤 많이 팔릴 수도 있겠어. 아, 뉴욕에서 총 맞아 죽기 전까지 썼던 소설이라고 언론에서 떠들면 좀더 나가려나? 이런 얘기까지. 소설에 무슨 줄거리가 있어야 다음이 궁금하지. 이런 얘기도.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이 사장이 이런 제안을 해요. 이쯤에서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하지. 총이 마음에 안 드나 본데 그렇다면 선택의 여지를 줄게. 이 약을 먹든지 내 총에 맞든지. 무슨 약입니까? 그걸 모른다는 게 여기서 재밌는 부분이야. 청산가리일 수도 있고 그냥 수면제일 수도 있어. 약을 먹지 않겠다면 나는 주저없이 방아쇠를 당길 거야. 이런 선택을 강요하죠. 어떻게 할 것인가? 약을 먹는다고 반드시 죽는 것은 아니라니까? 자, 약을 먹기 전에 우리 약속을 하나 하자고. 혹시 그 약을 먹고 살아나더라도 오늘 있었던 일은 없던 일로 하는 거야. 뭐 이런 그 각서를 쓰라고 그러고. 그래서
66조에 가면은 이 약을 먹기 전에 잠깐만요. 부인하고 약을 바꾸면 안 될까요?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어? 그래서 이리 내놓으시지. 그런다고 결말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해. 뭐 이런, 그래서 바꿨어요. 약을 바꿔서 먹고. 그리고 그가 권총을 들어 나를 겨누었다. 그리고 쭉 보면, 이봐, 너구리. 내가 등장인물일 뿐이라고? 무슨 소리? 나는 언제나 내 인생이라고, 인상이라는 난해하고 음란하고 해체적인 책의 저자였어. 내가 정석 변수라고? 내가 바로 저자이고 1인칭 시점 화자이고 이야기의 종결자야. 이렇게 선언하죠. 이 화자는 속으로, 마음속으로. 그리고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냐면, 68쪽에 보면, 그런데 왜안 끝나지? 하면서, 이 사장과 아내가 닭으로 변해요. 이 환상적인 마무리인데, 닭으로 변하고, 마침내 아득한 의식의 안개를 뚫고 하나의 문장이 서서히 형체를 드러낸다. 나는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는다. 나는 옥수수가 아니다. 나는 옥수수가 아니다. 계속 반복하죠. 이렇게 끝납니다. 자, 이 7번 단락, 왜 해석이 중요할 텐데 마지막 파트이기도 하고 사장이 와서 이제 총을 겨누고 이제 협박하고 결국 약을 알약을 먹고 이렇게 됐어요. 두 사람은 다 닭이 돼버리고 이게 뭐 결말도 이 사람이 그 어떤 마약 같은 걸 먹고 작가가 환상을 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죽은 건지 뭐알 수는 없죠. 열린 결말처럼 보이기도 하고 하우스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7번 단락. 또, 뭐, 여기서 이제, 다양한 어떤 의미를, 해석을 이끌어내는 해석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나 뭐, 처음에 중간까지는, 뭐, 사실 그런 정신병리학적인 어떤 느낌이 아니라, 그런 어떤 재봉선만 보여주면서, 뭐, 인간이 가진 어떤 한계나, 인간이 가진 인식적인 것들만 보여주다가, 갑자기 사실, 나는 옥수수도 아니다, 옥수수가 아니다 하면서, 이제, 이거는 사실 되게 정신병리학적이거든요. 이 모든 어떤 세계들이 다 끝나는. 근데, 이렇게 보면은 이제 어떤 한 소설의 어떤 구심점이, 어떤 세계가, 어떤 하나의, 뭐, 희극이나 비극의 어떤, 뭐, 그런 어떤 세계로 이제 변장된 어떤 세계라고 보기도 하는 어떤 연극적인 어떤 서사, 어떤 기본적인 속성을 띠고 있으면서도 이 안에서 무수하게 변환하고 있는, 무수하게 변주되고 있는 이런 두 가지 더 느낌은 그런 것 같아요. 이 소설가는 어떤 자의식, 그리고 소설에 대한 어떤 문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자의식이 이제 이뤄진 어떤 소설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뭐세 번째는 이런 어떤 형식으로 일통해서 인간의 어떤 세계의 어떤 그런, 세계를 그리는 어떤 자체를 이제 보여주는 어떤 느낌인데요. 그 세계를 보여주는 인간의 어떤, 많은 이야기들이나 어떤 이런 현실들이 굉장히 리얼해요, 사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리얼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재미있는 어떤 리얼을 또 담고 있어서 시니컬하고도 이제 미치는 그 리얼을 담고 있어서 아주 뭐그세 가지 의미로 아주 재밌게 봤습니다. 그러면 아내와 출판 사장이 닭으로 변한 건 뭘까요? 닭으로 변하고 옥수수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의미가 뭘까요? 이번에 이거 이 소설론 그 모든 이제 작가들이 이제 말하는 어떤 뭐 제임스 조이스나 뭐 다양한 어떤 뭐 작가들이 말하는 라는 어떤 시나 이제 자신의 어떤 문학관에 대한 어떤 페이크 소설론일 수도 있고, 사실 이게 안 좋게 보면은 사실 회피론이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이거는 페이크야. 이거는 내 이야기가 아니라, 이거는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이거는 논픽션이야. 이렇게 알려주는 어떤 친절하게 알려주는 부분이 사실은 이게 작가들이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회피성 플레이이긴 한데, 사실 이게 또 소설이나 이제 시가 가진 미디엄이거든요. 사실은 이 어떤 봉제선을 보이는 것 자체가 이거는 현실이 아니라 내가 만든 현실이고, 그러니까 레디메이드고, 이거는 정말 뭔가 페이크 다큐지만 정말 현실을 더 알려주는, 현실보다 더 현실 같은, 더 리얼리즘에 가까운 현실이야. 이렇게 알려주는 게
사실 결국에는 소설의 어떤 그 장점이기도 하거든요, 사실. 그냥, 그러면 소설이란 게 사실 반기술적으로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기상해서 그냥 아침에서 이게 학교 갔다가 직장 갔다가 뭐 직장에서 온 돌아온 얘기를 그냥 하면 되잖아요. 아, 공구시 뭐 기사 아침에 알람이 울렸다. 일어나서 세수를 했다. 예, 세수를 하고 뭐 면도날로 이렇게 뭐 면도를 하고 회사에 갔다. 회사에 가서 일을 했다. 이렇게 하면 소설이 되냐? 이것도 아니죠. 아무튼 그런 어떤 의미에서도 영리한 소설이고. 이 마지막이 이제 나는 옥수수다 아니다 이것도 사실은 뭐 뭐든 어떤 뭐 마스터키처럼 이제 풀어낼 수 있는 그 어떤 상징적인 어떤 이제 나는 이제 예전에 어떤 정체성이 이제 귀속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뭐 상징의 어떤 그런 계속 여기서는 자본주의든 어디든 뭐 사장의 뭐 어떤 권력이든 어떤 뭐 성적인 어떤 욕망이든 뭐 친구의 어떤 뭐 불륜이든 관계 배반이든 이거 자꾸 막 얽혀 있거든요. 뭔가 계속 나를 뭔가 이제 안달나게 하는데 결국에는 나는 그런 뭐 당하는 어떤 피해자나 이제 옥수수나 이제 상징적인 어떤 그냥 어떤 하나의 개인의 어떤 희생양이 아니다. 뭐 이렇게 부를 정도로 정말 이렇게 많은 제 주변이 이제 막 저렇게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옥수수가 아니다라는 거는 내가 여기 있는 어떤 상징계 질서에서는 내가 이렇게 규정될 수밖에 없는. 그리고 내가 그 규정으로서 철학하는 애한테는 결국에는 얌전한 작가. 결국에는 이제 뭐 카페 주인한테는 그렇게 뭐그 불륜이나 진실적인 어떤 얘기를 털어놓아도, 패티시를 털어놓아도, 그래도 얌전한 작가. 그리고 뭐 김부장, 이부장? 이부장한테도 얌전한 작가. 결국에는 이제 뭐 부양비를 뭐 줘라. 너는 뭐, 아이 저거 뭐 가졌으니까 나중에 이제 미국 보내야 되니까 돈 줘라. 뭐 사장에서도 우리 나 석자 이름을 달라. 뭐 여기서도 달라. 저기서도 달라. 뭐 철학에도 뭐 달라. 이렇게 해서 굉장히 좀뭐 내가 이제 규정되는 느낌이죠. 이렇게 되게 순한 느낌으로. 아무튼 이게 그런 어떤 느낌도 있고. 그렇습니다. 맞아, 옥수수는 규정, 남이 나를 옥수수로 보는 거니까. 닭들이, 닭은 타인이겠죠? 닭들이 나를 옥수수로 봐. 옥수수가 아닌데, 실제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작가는. 김용하 작가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대충 이제 대략적으로라도 이 소설의 그 윤곽이 보이네요. 김용하 작가님이 뭘 말하고 싶었는지. 정말 탁월한 소설. 뭐 메타포적으로도 그렇고, 또 재밌어요, 또. 일어나는 사건들. 이 소설은 정말 많은 얘기를 하고 있다. 작가론, 작가란 무엇인가, 글쓰기란 무엇인가, 또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런 것들을 다 종합적으로 건들고 있다. 그래서 총평을 좀 해보죠. 그, 옥수수와 나. 이게 어떠셨나요? 이 소설 자체. 그래서 저는 뭐좀 인기 있는 작가들이 이제 할수 있는, 사실 굉장히 좀, 뭐 평소에도 이제 많은 어떤 그 사람들한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대나 뭐 여러 가지 정말 이제 혼란한 어떤 뭐 상황을 이제 그릴 수 있는, 그런 인기 있는 작가의 고충이, 저는 200% 담겨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니, 물론 근데 그, 이제, 말씀하세요. 물론 이제 뭐 그거를 말하려고 이제 문학을 이제 쓰는 게 아니지만 물론 여기에 있는 담겨져 있는 여러 가지 의미가 모두 다 있지만 그런 인기 있는 작가의 고충이 김영하 정말 작가님의 절절하다. 야심작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아, 요거 제대로 한번 노려서 한번 써봐야겠다. 그럴 수 있을까요? 근데 제가 이제 뭐 김영하 작가의 모든 작품을 사실 다 읽진 않았었기 때문에 게다가 특히나 호출이라는 어떤 이제 소설을 이제 한권 읽고 이제, 그런 어떤 느낌을 가져서, 굉장히 좀 이거는 좀, 오랜만에 불편하다. 오랜만에 좀 어둠 속으로 기어들어가는 것 같다. 불편해서, 이거 좀, 다시 보기는 좀 너무 어둡다 하는 느낌이 이제 안 봤었는데요. 다른 것도 다 봐야 이제 알수 있고. 맞아요. 그리고 그동안 이제 뭐 이상 문학상 한정해서 보면 김영하 작가님이 몇몇 작품을 하셨죠.
타셨는데 그때 우리가 했던 평이 대중적이다. 좋은 의미로 가볍다. 재밌다. 이런 얘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김우야 작가님 소설들에 대해서 이상문학상 탔던. 그랬는데 결국 이제 대상을 이제 터뜨렸죠. 김우야 작가님의 묵직함을 저희가 확인했고, 이두 부분에 대해서 김우야 작가님이 왜 이렇게 어둠을 쓰시는가? 제가 여기 뒤쪽에 보면 그림자를 판 사나이 뒤에 보면 수상 소감과 문학적 자서전이 나오거든요. 근데 문학적 자서전이 정말 잘 써졌어요. 소설 형식으로 써져 있는데 107쪽부터 나오는 나쁜 버릇이라는 제목까지 붙여놓고 소설이에요. 이게 자전적 이게 그러면서 이 소설을 다 읽으면서 제가 깨달은 게이 소설 자기 이야기죠. 자기 이야기를 소설식으로 쓴 건데 김영하 작가님은 어렸을 때그 10살 때부터인가 기억이 없대요. 10살 이전. 왜냐면 그때 당시에 연탄이 그 집에 샜었나 봐요. 근데 그걸 마시고 나서 기억이 없대요. 그 이전의 기억이 없고. 그리고 116쪽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군대에서 다 겪었던 건데 군대 시절에 그 시절에 죽음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임인가 간부가 자기한테 어떤 좋은 사진 골라라 그래서 헌병대 수사과에서 네거티브 필름을 던져주고 사진 골라라고 했대요. 근데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115쪽에 보면 지뢰의 다리가 날아간 사진, 철로에 뛰어들어 자살한 사진, 목을 매달아 자살한 사진, 독을 마시고 방에 쓰러져 있는 사진, 총으로 자기 머리를 날려버린 사진들이었습니다. 이런 사진들을 하루 종일 맨눈으로 잘안 보이니까 집중해서 살폈던 거죠. 하루 종일 그거 들여다보고 있었대요. 그래서 116쪽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사진들 보면서 그 시절에 죽음을 많이 봤습니다. 특히 자살이 많았습니다. 훈련소 동기였던 친구도 약을 마시고 죽었습니다. 그 사건의 조서도 제가 타이핑을 했지요. 제 소설에 죽음이 많이 나오는 것도 그래서일 겁니다. 마음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는 시간이 지난 후에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잘 알게 되는 것은 자신이 쓴 소설을 통해서입니다.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왜그 소설을 썼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학을 자기 구원의 예술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아마 그 어둠이 이 헌병대 수사과 있을 때 사진을 많이 봐서 그리고 아까 이제 유년기의 기억이 다 날아가 버린 그 연탄 그 마시고 그게 이제 뒷부분에 나와 연탄가스 중독 사고였다. 118조에 10살 때 이전 기억이 다 사라졌고 뭐 요런 그런 영향 때문 아닐까 추측을 해봅니다. 아무튼 뭐 여기까지 하고요. 이게 이제 대상 작품만 얘기하다 보니까 거의 1시간 반이 갔어요. 그래서 요번에 좀, 특별하게, 김영하 작가님의 자선 대표작은 다음 시간에, 우수상 수상작들하고 묶어서 4편 하면 될것 같아요. 총, 예, 그럼 8편이니까요. 여기까지 끊고, 예, 다음 시간에 저희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